네, 이번에는 자, 일형식 문장의 이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일형식부터 오형식 문장 형식이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보통은 오형식이 길다. 아, 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까지 나오니까. 근데 실제로 영어에서는 일형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수식어구들 때문에, 접속사들 때문에 문장이 길어진 거지. 일형식이 굉장히 쓰임이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동사는 완전 자동사죠. 완전 자동사란 말이 뭐냐면 동사마다 주어에 대한 설명이 완전해요. 그래서 완전 동사고요. 또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가 필요 없어요. 또 목적어도 필요 없어요. 자동사예요. 완전하기 때문에 보어가 필요 없고 또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완전 자동사입니다. 자, 보시면 이 구조들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자, 보세요. 일형식 문장은 동사 뒤에 동사를 수식하는 수식어, 그죠? 부사, 부사구, 부사절이 이어서 와서 일형식이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식어구를 우리가 제가 문장 분석 비법 36개에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이 다 수업을 들은 친구도 있고 이제 듣고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거기서 보면 수식어를 제가 구분하는 것들의 분석표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수식어구를 다 우리가 걸러내는 이유는 뭐냐면 문장의 기둥이 되는 주요소를 찾아내기 위해서죠. 수식어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근데 여기도 일형식을 보시면 자, 여기에 앞에 동사가 있어요. 자, 주어랑 동사가 있어요. 이렇게 주어 동사. 일형식도 오형식 공통점이 뭐예요? 주어 동사 다 있다. 물론 명령문에선 유를 생략해서 주어가 없지만 대부분의 문장엔 주어 동사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것들 보면 이렇게 수식어구들이 다양하게 와서 일형식이 복잡하게 보이는 것뿐이지 수식어구를 가로로 걸러내면 우린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The sun shines brightly. 밝게 빛난다. 그냥 부사가 혼자 왔나요? 자, 이건 간단해요. 뒤에 거 볼까요? She goes to church on Sundays. 자, 보시면 부사가 두 개가 왔다고요. 교회에 일요일마다 on Sundays니까 일요일마다 간다죠. 그러니까 전치사고가 두개온 거예요. 그쵸? 보통 이렇게 수식어가 부사고 오면 장소, 방향, 시간의 순서로 쓰죠. 그래서 여기도 장소, 교회로 또 방향으로 봐도 있지만 장소로 보는 게 좋겠어요. 그다음 시간, 일요일마다 이렇게 온다고요. 또 읽어볼까요? 여긴 부사가 왔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구, 수식어구, 부사구가 왔네요. He came here to see you. 그가 여기에 왔어. 너를 보기 위하여. 부사구 중에 뭘 의미해요? 투부정사의 목적의 의미를 갖는 부사구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이것도 장소고 목적 왔는데 긴게 뒤에 오죠. 그래서 짧은 게 앞에 오고 긴게 뒤에 와요. 수식어 원칙이. 근데 위에 거보다는 아래 게가 아래 것이 아래 짧은 게 앞에 오고 긴게 뒤에 온다는 원칙이 더 우선해요. 일반적으로는 장방식, 장소, 방법, 시간으로 부사의 순서를 쓰지만 무조건 짧은 게 앞에 오는 게더 중요하다. 더 우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to see you, 너를 보기 위해 여기 왔다. 이렇게 됩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자, 보세요. 자, he ran 멀리 달려갔죠. 자, as soon as he heard the sound, 소리를 듣자마자 얘는 뭐예요? 부사절이네요. 구가 아니라 절이죠. 두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인 덩어리인데 이 안엔 주어 동사 없으니까 구. 이 안엔 주어 동사가 있죠. 그러니까 절 이렇게. 그럼 여기 뒤에 보면 he heard the sound는 목적어가 있는 삼형식이네요. 하지만 얘는 종속절이라고요. 그래서 문장의 주어 동사는 he ra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형식입니다. 앞으로 문장을 보실 때 항상 수식어구를 정확하게 골라내세요. 역할이 뭐고 종류가 뭐고 의미가 뭔지. 중요합니다. 하면 이렇게 주어 동사를 우리가 빨리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